단 한 번도 그런 스타일의 그런 컬러감을 가진 라켓은 전 처음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테니스 메트로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테니스 메트로 소식이나 아니면 출시될 라켓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그냥 무턱대고 또 리뷰를 올리거나 이렇게 준비하기에는 또 그동안에 제가 안 했던 세월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따가 여기 자막으로 나가는 이 해당 지점부터 필요하신 정보들만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베이퍼 NXT 착화 리뷰도 못했고 뭐 각종 시타회나 아니면 테메가 간다들을 계속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테메가 간다나 시타회를 한다고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 원래 운동하시던 분들이 최대한 인원을 많이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 2, 30명, 10명만 모여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2, 30명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촬영을 한다는 게 뭐 브랜드나 아니면 저희나 아니면 테니스 동호회 분들한테도 좀 오히려 역으로 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이렇게 지양하게 됐습니다. 네. 조금 상황이 더 나아지기 전까지는 시타회나 아니면 테메가 간다는 지연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조만간 풀리게 되면 다시 빠르게 모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라켓들을 시타나 아니면 뭐 동호회나 클럽을 대상으로 하는 테메가 간다 이런 이벤트들을 좀 다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너가 여기 앉아서 리뷰하고 뭐 신발 자르고 라켓 자르고 하던 그 컨텐츠들을 왜 안 했냐? 네 바빴어요. 네. 굉장히 바빴습니다. 테니스 메트로라는 이 간판을 등에 업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영상도 찍고 촬영하고 뭐 하는 것들이 저희는 따로 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회사에서 좀 되니까 어떻게 제가 맡아서 하게 돼서 뭐 기획이나 아니면 뭐 촬영, 편집 이런 것들을 다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또 다른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이 좀 맞물려서 컨텐츠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 좀 너그럽게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더 잘하겠다, 앞으로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매번 말씀은 드리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고 뭐 바깥의 상황이나 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좀 안정화가 되면 다시 예전에 하던 컨텐츠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여러분들께 좀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는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기원하겠습니다. 네, 뭐 핑계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테니스 라켓이 새로운 라켓들이 언제 출시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나름 반 관계자인 제가 앞으로 뭐가 나올지 정도는 어느 정도 다 봤고 실제로 실물도 봤고 만져보고 다 휘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좀 컨피덴셜 약간 굉장히 대외비적인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라켓 내가 쓰고 있는데 이 라켓 다음 게 곧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아마 자세한 일정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어느 정도 말씀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말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앞에 보시는 이 프린스 지금 또 난리가 났어요. 예, 프린스 50주년 라켓인데 디자인도 굉장히 괜찮고 이렇게 커버도 줍니다. 커버도 주고 그리고 한정판 치고 여성분들이 쓸 수 있는 좀 가벼운 무게대 라켓도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럼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아까 열어볼까요? 일단 검정 색깔 바볼라스 RPM 블라스트로 라켓이고 275g이에요 그래서 무게대는 확실히 좀 가벼운 느낌이어서 여성분들이 처음에 배우시기에는 굉장히 수월할 것 같고 헤드 사이즈도 100인치라서 나쁘지 않아요. 네. 게다가 흰색 라켓이 굉장히 귀합니다. 네. 흰색 라켓이 귀한 데다가 이제 골드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 네, 300g짜리 한번 꺼내볼 건데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뭔가 고급스러운 엄청 고급스러운 거에 불량식품이 약간 들어간 것 같은 되게 아주 파격적인 느낌. 이게 그 요즘에 좀 장안의 화제까지 갈 뻔했던 네. 프린스의 새로 나온 스트링 네. 디아블로 프리즘입니다. 네. 프리즘 이 단품 스트링은 테니스 메트로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링은 지금 현재 제가 프린스 인스타를 보다 보니까
프리즘으로 작업을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켓을 매보면 이게 되게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스트링하고 메인 스트링하고 색깔이 두 개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로세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의 느낌이에요. 육안상으로 딱 봤을 때 아 테니스 라켓 진짜 예쁘다 아까 딱 이런 느낌? 일단 스트링을 만져보면 요넥스의 뭐 폴리투어 스핀 G라던가 아니면 폴리투어 프로 그리고 뭐 윌슨의 리볼브 뭐 이런 스트링과 비슷하게 겉에 코팅이 좀 되어 있어요. 코팅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스트링끼리 마찰을 하더라도 약간 스냅백이 좀 좋은 공을 좀 잘 채주는 게다가 약간 성질이 좀 탄력이 좋고 부드러워서 좀 편하게 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이 디아블로 프리즘 스트링으로 작업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트링을 작업을 하는 걸 가지고 나가서 시타를 한번 해보고 스트링에 대한 느낌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하반기에 출시되는 라켓은 일단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들이 되어 있고 뭐 US 오픈 한정판 이런 것들이 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헤드에서는 익스트림 라켓의 약간 그 나이트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올블랙에 형광색이 들어간 그런 라켓으로 제가 봤고, 그리고 뭐 윌슨도 뭐 제가 클래시인지 울트라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윌슨도 US 오픈 에디션을 따로 낸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한 8월이 지나면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2019년도에 클래시가 나왔죠. 지금 그 위에 부분이 포인트로 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클래시가 제일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 그 다음 울트라, 그 다음 프로스테프, 다시 클래시. 클래시는 조금 더 있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내년 초에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블레이드가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블레이드도 제가 한창 태메가 간다랑 그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 찍으러 갔을 때 출시된 거니까 거의 2년 전 여름이거든요. 그럼 딱 이때쯤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면 블레이드 V7에서 블레이드 V8, 네, V8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고, 원래는 9월 초 8월 말쯤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뭐 윌슨 브랜드의 어떤 그 글로벌적인 사정상 아마 좀 연기가 돼서 아마 9월 자세한 소식은 뭐 테니스 매트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뭐 제가 따로 소개를 하는 콘텐츠를 갖거나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을 때 따로 공지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레이드는 제가 실물로 봤는데 양쪽이 포인트가 3시 9시에 되어 있던 버전이 있었고, 그 포인트가 위로 올라가서 12시만 포인트가 있고 이제 나머지 똑같고 그런 식으로 윌슨이 통일을 했는데 이번 회차 때 또 그 디자인이 바뀝니다. 네. 제가 이미지는 공개할 수 없고 그냥 저의 혀로 비벼? 막 비벼. 제 혀로 말씀을 드리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디자인이에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스타일의 그런 컬러감을 가진 라켓은 전 처음 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뻐요. 예쁘고, 그리고 또 윌슨이 또 혁신적인 기술과 어떤 뭐 그런 또 뭔가 라켓에도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워요. 네. 새롭고 보시면 되게 이거 뭐지? 디자인은 파격적입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제가 테니스 메트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또 준비해서 유튜브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발 그때 코로나가 좀 안정화가 돼서 여러분들께 라켓을 이만큼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진짜 바라고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테니스 매트로의 근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또 계획 뭐 불투명하지만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구독자분들이 좀 늘어났을 때 팍팍 찍어서 팍팍 올렸어야 되는데 기다려주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불규칙적으로 업로드가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네, 그걸 또 준비를 해서 프린스 라켓 시타, 스트링 리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블레이드 출시 전까지 한번 진짜 마른 오징어 짜듯이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테니스 매트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